와우, 종이. 먼저 저기 보면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저 인형들 보이시죠? 휴지고리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무 부분에 앉혀놓고 되게 귀엽죠? 휴지고리인데. 그리고 다시 돌려서 다이소에서 산 거.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제한사중에 1kg을 버틴다고 해줘서 저 다른 방에 막 무너진 선반들이 있거든요. 테이프식이라서 되게 잘될것 같아서 하나 사왔어요.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나중에라도 귀찮아서 안 쓰지만. 그리고 이거 조그만한 거 전에 이거 큰거 샀었잖아요. 큰거 이거 말고 색깔 되게 예쁘고 작은 걸로 하나 더 사왔거든요. 이거는 피규어 작은 거 넣으려고 산 거라 1,000원이에요. 아까 거 1,000원이었거든요. 2,000원. 이렇게 하면 딱 2,000원이죠? 풀어가지고 작은 피규어 넣을 건데, 작은 피규어는 글쎄 어디서 얻을까? 방에 있는 거 세배와서 알아서 가져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슉 집어넣으면 아이고 예쁘겠죠? 입체식 어제 거랑 해서 2,000원? 그래서 이거 버리고 쓰레기 치우고 가 저도 이거 사왔거든요. 제가 전에 말한 어제 말한 술 담는 거 이것도 10,000원 이하인데 한 7, 8,000원 된 걸로 기억을 하고 마크라네 그 장식용품인데 아트박스에서 사온 거고 두개 남은 거 사온 거예요. 마크라네 라이트 컬러 모드도 이거 이름 이렇게 줄줄에서 나오는 거. 우선 중국이면 뭐 홍보 같은 거 아니 광고도 아니니까 장식용품. 사왔습니다. 구름 플러스 손 달린 것까지. 이제 제 월급에서 남은 돈 10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남았네요. 탄 것들 몇 대까지. 그리고 나머지 핸드폰 비용하고 보험료를 다 나갔죠.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걸수 있는 장식인데, 이거 하나 샀어요. 벽에 걸려고. 이렇게. 이것들도 좀 사왔죠. 그리고 이거는 펀치니들 옛날에 했던 건데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죠. 이거는 진짜 옛날에 만들어둔 거라 한몇년 됐어요. 지금은 바느질도 하는 거 기억이 안 나서. 다른 것도 있는데 나중에 ASMR 오랜만에 올릴 거라 안 올려봐가지고 요새 그걸 찍을 거고요. 아트박스에서 사온 건데 가격표가 있더라고. 안 파는 건줄 알았는데 지금 뗄게요. 근데 이거 2,500원 정도 해요. 가격을 보면은 2,500원이라 써 있어. 저렴하고 이쁘고 귀엽게 사왔어. 신기해가지고 사왔거든요. 한 개밖에 안 남았던 거 사왔어요. 그래서 가격도 떼고 이렇게 돌리면 앞으로 가는 거 같더라고요. 아 근데 막 뒤집어져. 이런 식으로 막 뒤집어져. 근데 땅이 평평하면 잘 가죠? 앞으로 가. 이렇게 이렇게 그쵸? 보이셨죠? 땅이 평평하면 앞으로 잘 가거든요. 이거 2,500원밖에 안 하는데 귀여워갖고 샀어요. 근데 화면이 평평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오래 감아볼까요? 둘, 셋, 넷, 다섯 바퀴 돌고. 이렇게. 아이고. 진짜 뒤로 쳐봐. 근데 왜 저게 뭔지 알것 같은걸? 아까 근데 앞으로 잘 가서 좀 당황스럽고 놀랬었는데. 여긴 평평하지가 않아서 잘안 도나봐. 뒤로 희한하게 뒤로 다시 돌려 앞으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또 돌려 하고 나머지는 인형도 샀는데 짜잔. 그리고 요 아이도 짜잔 샀어요. 다즐링이랑 뭐라 했더라 이름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큰일 났네. 세미님이 드디어 왔는데 해킹도 좀 됐거든요. 1, 2주 됐네. 이제 왔어요. 블렌딩 다즐링이었을걸요? 다즐링 블렌딩? 블렌딩 다즐링? 이게 블렌딩인 게 다즐링인 것 같은데? 가봐야 되는데 빼고 와.
운영을 좀 소속시켜주기 전 기타까지 보여줄게. 짜라라잔 얘도 배머리 짜라잔 가방 걔는 딱히 얌 꾸미는 침대가 너무 좋아. 이제 배머리 고무줄이 왜 들어있을까? 고무줄이 들어있네? 또 아이부터 머리 좀 입혀줄게요. 어떻게 하는 걸까? 잘 몰라가지고 안 해봐서. 이게 뭐 귀인가? 어, 귀인 것 같아. 자석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여기 딱 붙어. 여기도 앞에 꽃무늬가 앞이겠죠? 그리고 얘는 뭘까? 얘도 옆머리인 것 같은데? 이거 안 써봐가지고 잘 몰라갖고.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밑에 다닌 건가? 안 해봐도 모르겠네. 자, 여기 어디서 더 있을까? 얘부터 붙여볼까요? 안 붙네?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좀 더 알아보고 와야 되나? 좀 더 알아보고 올게요. 대충 알아낸 게 옆머리로 붙이는 거더라고. 여기 카메라 진짜 불편해. 고정대가 힘들어. 이렇게 머리를 그냥 이렇게 붙이, 똑딱이처럼 붙이는 거더라고요. 잘 붙던데, 아까 보니까. 이쯤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더라고요, 그냥. 어, 잘 붙는다. 귀가 잘 안 붙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 됐다. 애매하네.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건가? 이렇게 붙이고 얘도 여기 이렇게 붙이는 것 같은데 어디 갔니? 위치가 애매한 여긴가? 응, 여긴가 보다. 얘는 여기 위에가 있어 근데 여기쯤에 있을 거고 여긴가 보다. 이렇게 하고 됐다. 가동 위치가 되게 좀 애매한 것 같아. 잘 안 붙네. 10점 만점에 3, 4점? 좀. 근데 귀엽긴 귀엽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예전 있는 곳에 산 건지 만든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만든 것 같.. 내 기억에 만든 것 같거든요, 이 아이를. 그래서 입혀준 거 방에서 청소하다 찾아갔어. 새로 사려다가 인형을 새로 사긴 돈 아깝잖아요. 돈도 없고 얼굴도 작은데 방에서 보자 예전에 사 이 만들어둔 옷을 입혀줄 거라고. 직접 만든 건 맞는 거 같아요. 사이즈 보니까 직접 만든 옷 같아. 여기 소매도 없잖아. 여기 소매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다 집어넣는 옷이면 아 있구나 있네. 내 기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왜냐면 내가 만든 옷들은 바느질을 잘 못해가지고 주애가 티가 나요. 이 아이 20cm 전용 옷인 것 같으니까 입혀주고 주애가 약간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직접 만든 게 맞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찍찍해서 허술해가지고 그냥 야 잘 들어가란 말이야. 들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자. 자석이 너무 약해 자꾸 떨어진다. 또 저리 가봐. 귀 조끼가 아닌가? 반대쪽 귀인가? 이렇게 있고 애매하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붙여. 짜라잔 하고 또 완성인데 나란란란 오지 애매하네. 좀 더 올려주자. 입혀놓으면 되게 예쁠 줄 알았던
옷이 사이즈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올려봐. 가슴이 다 보이잖아. 됐어. 그래도 귀엽다. 나름 오지가 만든 옷은 치마가 항상 이렇게 좀 부풀어 올라서 좀 볼륨감 있어 보인다 해야 되나? 그런 스타일이라 그래도 좀 케이퍼 잘 많이 입혀놓으면 사이즈가 애매해서 그렇지. 아이고 이렇게 해서 근데 쟤 이건 뭘까요?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주세요. 아는 사람 설명 좀. 대체 이게 뭘까요? 알 수가 없네. 그냥 뭐야 이게 꼴인가? 하나밖에 없나? 꼴인가? 알 수가 없어. 뭐 어떻게 붙이는 거야 대체? 뒷머리인가? 머리 뒤? 알 수가 없어. 옷도 제대로 좀 입혀 풀렸어. 이거 하나 입히는데 힘들어. 그냥 옆에가 빵빵해. 그냥 아가씨가 대충 이렇게 입히고 일단 완성은 했어. 이렇게 나름 귀엽게. 아이고 난리 났네. 자꾸 떨어져. 그냥 예수미 형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아. 대충 이렇게 완성은 됐어. 머리 그래서 다 입히고 지저분해질 것만 같고. 이게 끝이 아니고 제가 만든 옷은 항상 또 액세서리가 빠지면 뽑혀갖고 차도 제 기억으로 만들어뒀는데 이게 좀 더 만들기 쉬웠던 대충 만든 거 티나죠? 누가 봐도 만든 거 종화장식 떼갖고 머리에다 해주는 걸로 옷이랑 세트로 해서 좀 안 어울릴 때 있는데 만들어준 거거든요. 해주면 아, 딱 잘 어울릴 거 같아서 해준 거고 재질을 넘겨서 해주면 짠. 봅니다. 자, 이게 더 편하다. 완성. 완성했고, 다음 아이는. 얘는, 이건 뭐 어떻게 할지 몰라. 놔둬야지. 꼴, 용의 꼴이다. 얘도 이렇게 있네. 이거 대체 뭔지 아는 사람. 고무줄은 또 왜 들어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이거 아는 사람. 나도 말려줘. 아무튼 이 아이는 인형 옷이 다른 방이 많은데 꺼내오기 귀찮아서 안 꺼내왔거든요. 나중에 우리 표절 때 리뷰를 따로 쓸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빠르게 진행해봅시다. 약간 돌덩이처럼 자작이 들어있어요. 얘는 더 귀여워. 뭐야 어딨어? 어 됐다. 여기 뒤인가 보네. 여기쯤에 있겠지? 대체 어딨을까? 수가 없어. 소민이 단점. 자주 찾을 수 없다. 고무줄 또 있고. 내부터 붙이면 좀 더 빠르겠지. 됐다. 얘는 어디 있을까? 누가 자동이 지지 말려주면 좋겠는데. 자석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자석이 없나? 고장났나? 어디 있는 거야? 새로 사긴 샀는데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야, 여기다 붙이는 거 자석 바짝 붙여볼까? 머리카락이야. 애매한데? 그나마 좀 더 나은 것 같아. 아까보다는 자석 힘이 더 세가지고 얘가 좀 꿀인지 뭔지. 아 얘 꿀인가 보다. 좋네요. 알았어. 다행이다. 짜잔. 개인적으로는 요아이가 제 스타일이에요. 얘도 좀 바꿔줘야겠다. 그럼 똑같이 똑바로 해줘야지. 얘제처럼
같이 해줘야지. 얘는 위치가 확실하네. 아까 걔보다. 멀리서 보면 환상. 스티커도 가져왔거든요. 소민이 스티커. 근데 얘네는 머리가 하도 화려하게 막 꽃그림 그려져 있어서 굳이 붙일 필요 없고. 용아이가 진짜 마음 찐 마음에 든다. 내가 나중에 옷 입혀줄게, 예쁘게. 얘 꼬리도 달아줘야지. 너 왜 안 붙어? 너도 붙어야 말이야. 얘는 잘 붙는데, 얘는 꼬리 자세히 강해가지고. 엉덩이 쪽이. 얘네 왜 안 붙을까? 내가 이상한 거. 시도. 많은 시도. 붙지가 않아. 자석이 없나? 없어졌나? 있을 텐데. 모르겠어. 자석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는 분? 물량인가? 꼬리가 원래 이렇게 약한가? 그거 아시는 분? 어쨌든 일단 완성은 했는데 옷 좀 예쁘게 다시 입혀주고 밑에서 옷을 좀 예쁘게 입혀주고 나도 해봐야지. 아 힘들어. 그거 인형 옷 하나 입혀주는데 더럽게 사실 어쩔 수 없어. 너도 너 기쁨에 감내를 해야지. 됐어. 저거 떨어져. 꼬리가 안 붙어서 스트레스다. 이거 고무줄로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일까? 모르겠어. 일단 하란 대로 해야지 뭐. 짜잔! 완성! 예. 그리고 전에 옷 뭐지? 안 입었던 좀 별로 안 귀엽다 생각해서 안 입혔던 옷인데 얘도 귀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씌워놓으면은 귀를 가리잖아요? 그래도 귀엽더라고. 그래서 귀를 가리는 헤드드레스까지 해서 옷을 고양이한테 입혀줬는데 꽤 잘 어울려가지고 놔뒀어. 새로 사는 아이인데 온지 얼마 안됐지만 같이 소개시켜드리려고. 이것도 방에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별로려나 싶어서 한번 해보긴 해볼게요. 좀 생각보다 별로네. 오히려 얘는 진짜 귀엽죠. 약간 강아지 머리핀 안 쓰는 거. 얘한텐 진짜 귀엽고 예쁘네. 잘 어울린다. 알아봄. 이거랑 비슷한 옷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얘한테 입혀주려 했더니 없더라고. 어디 갔는지 안 보여서. 인형 옷 하나 시켜놓은 거 있는데 얘한테 어울릴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지켜보고 딴 거 입혀도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딴 걸로 사서 입히든 할 거야. 그리고 이 분홍색 산 거에 새로 넣을게. 찾아 갖고 왔거든요. 장식장까지 갖고 오기 너무 귀찮아서 그냥 분홍색에 잘 어울리는 분홍색 밖에 꺼내주는 걸로 가져왔어. 신은이 피규어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얘 좀 집어넣으면서 사준 거에 어울릴 것 같아서. 와 피규어가 뚱뚱해서 진짜 힘들게 집어넣었어. 찢어질까봐 엄청 무서워 진짜. 완전 조심히 넣었어. 와 이렇게 따라가지만 이 집어넣어서 진짜 힘들어 죽을 뻔했어. 귀엽다. 쫄츠로 만들어야지. 이거는 귀여우니까. 귀여워. 바람. 이상. 앞. 들어가. 너 들어가라고. 잘 안 들어가냐고. 그 사이즈 안 붙냐고.
내가 뚱뚱해서 잘 안 맞아가지고 그런가? 꼬집 그냥 내가 잘 못 키우는 거였다. 그래서 완성 슈어 메이드 인천이나